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시오패스 테스트. 총 20가지 문항이고 몇 개나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채널 고장. 무언가 목적이 있으면 상대방을 속이더라도 한다. 주변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어떠한 도구처럼 느껴진다. 약속을 해도 약속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식욕이나 성욕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 흥미 없는 일은 쳐다보지 않는다. 남들에게 내 진짜 속마음을 숨기려고 한다.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피해자인 것 마냥 거짓말을 잘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 나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 매력으로 상대를 조정한다. 자극적인 욕구가 강하다. 내 자신의 바른 생활, 순진함, 순수함을 일부러 표현한다.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 흥미를 잃는다. 나는 평소에 상당히 계산적이다. 어릴 때부터 물건 부수기, 동물 학대, 불장난 등등 잔인함과 공격적인 행동을 재미삼아 했다. 인생은 이겨야 하는 게임, 도박으로 생각한다. 내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질투심이 강하고 승부욕 또한 강하다. 위험하고 충동적인 일에 관심이 가고 흥미롭다.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 6개 이하, 정상. 7개에서 10개, 정상 또는 소시오패스 기질이 조금 있음. 11개에서 15개, 소시오패스와 밀접. 16개 이상,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음. 저는 3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전 여기 보니까 4개, 5개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소시오패스는 아니에요. 정상이네요, 저희.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테스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